공무원, 경찰, 소방, 수능, 내 신을, 문법, 그죠? 모든 영문법, 그죠? 문법의 신. 이번 시간에는, 그죠? 이 가정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법, 그죠? 가정법. 그죠? 뭐, 무조건. 시험이 정말 잘 나오는 파트 중에 하나죠, 그죠? 가정법, 그죠? 가정법이 정말로 복잡하고 여러 가지 가정법이 하는데,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그 취지대로, 그죠? 우리가 문법 시험에 나오는, 그죠? 그 부분만, 그렇게. 나오는 다루는 그것만 시험에 나오는 것만 그리고 나올 것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법과 그죠 우리가 자 독해 문제를 풀려면 해석을 해야 되죠 그죠 해석에 필요한 그죠 딱 요걸 기준으로 여기에 필요한 것만 그죠 시험에 나오는 것만 그죠 나올 것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이 가정법을 보시면요 이 형식상의 시제라는 게 있고 내용상의 시제가 있습니다. 그죠 형식상의 시제는 우리가 적을 때 그죠 그냥 표시되는 시제고요. 이 시제가 뭐다 실제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냐는 건 어떤 내용이냐는 내용상의 시제가 다릅니다. 있습니까? 그죠 그리고 가정법 그죠 과거 혹은 가정법 과거 완료법은 얘네들은 뭐가 됩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어떤 사실에 대해서 반대로 이야기하는 거고 가정법 현재나 미래는 그죠 상상을 말하는 겁니다. 상상해서 아 그런 이런 일이 그죠 그러니까 얘는 있는 사실에 대해서 반대로 이야기하는 거고 이거는 뭐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상상을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뭐 한다. 가정법 과거는 뭐다? 현재를 반대로 이야기하는 거고, 과거 완료는 과거를 반대로 이야기하는 거다. 그죠? 그럼 가정법 현재는 현재나 미래의 상상이고, 가정법 미래는 뭐다? 현재나 미래의 상상이다. 그죠? 그래서 요 기준으로 나는 거. 똑같은 건데 어떻게 다르냐? 얘는 뭐다? 내가 생각하기에 뭐다?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경우에 가정법 현재를 쓰고, 내가 생각하기에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아, 그런 일이 안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한다면 뭐다?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순수하게 이 가능과 불가능은 뭡니까? 말을 하는 화자, 그죠? 화자의 주관입니다. 그죠? 형식을 다시 보시면, 가정법 과거는 여기에 뭘 쓴다? 그렇죠. 과거 동사를 써야 되겠죠. 그리고 뭐다? 여기에는 조동사의 과거 더하기 동사 원형을 씁니다. 과거 동사를 쓰고 이게 뭐다? 조동사의 과거 더하기 동사 원형을 쓰나 그죠? 그다음 조동사의 과거는 뭐다? 뭐 우드나 그죠? 쿠드나 뭐 이런 것들 그죠? 우드, 쿠드 그죠? 뭐 뜬금에 따라서는 그죠? 마이트 뭐 이런 것을 쓸 수가 있는데 그죠? 여러분들한테 그죠? 이것을지는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런 것들을 쓰고. 이것 중에 아무거나 쓰면 됩니다. 우리 시험 문제에서, 그죠? 그러나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우리가 이것 써야 된다, 저것 쓴다, 이것 쓴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아무거나 하나 쓰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 가정법 과거 완료는, 그죠? 여기에 뭘 쓴다? 그죠? head, PPL, 과거 완료를 쓰고, 여기는 어떻게 한다? 조동사의 과거를 쓰고, have를 쓰고, PP를 써줘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 혼합 가정법이라는 게 있는데, 얘를 어떤 거냐 하면은, 요 부분에는 뭘 쓰고 head, PP를 쓰고 여기는 조동사의 과거 더하기 동사 원형을 쓰는데 이렇게 쓰려면 그냥 반드시 여기하고 여기에 그 부분에 뭐가 있다? 시제 차이를 나타내는 말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 나오는 시제와 여기 나오는 시제가 여기는 과거 여기는 현재라고 시제 차이를 주는 그죠? 여기는 과거 여기는 현재라는 시제 차이를 주는 이런 표시가 반드시 시제 표시 그죠? 부사어가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가정법 현재는 여기에 현재 동사를 쓰고 여기는 뭐다? 조동사의 현재를 쓰고 동사 원형을 쓰면 됩니다. 그죠? 가정법 미래는 뭐다? 여기에 가정법 미래는 should 더하기 동사 원형을 씁니다. 그죠? should 더하기 동사 원형을 쓰고 여기는 뭐다? 조동사의 과거 더하기 동사 원형을 쓴다. 짝을 맞추는 겁니다. 그리고 가정법 미래 중에서 그죠? 절대 불가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누가 제가 뭐랬습니까? 앞에 이제서 이렇게 했잖아요. 요거는 뭐다? 가능한 건 불가능한데 가능과 불가능을 판단하는 기준은 뭐다? 화자라고 했죠. 그죠? 하지만 이 주관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거는 절대 누가 봐도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그죠? 거의 안 되는 것 같은 거. 뭐 지구가 자전을 묶인다든지 갑자기 공기가 다 사라진다든지 이런 것들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는 work, to를 쓰고 동사 원형을 쓰고 여기는 뭐다? 조동사의 과거 더하기 동사 원형을 쓰죠. 그죠? 이건 가정법 문제에서 뭐 한다? 주로 짝을 맞추는 거
왼쪽과 오른쪽에, 그죠? 짝을 맞추는 경우에 사용하고요. 흔히 나오는 거는, 그죠? 흔히 나오는 거는 여기가, 그죠? 흔히 나온다, 그죠? 이게 안 나온다는 게 아니고, 흔히 여기에서 시험이 나온다는 걸 꼭 짝 맞추기다, 그죠? 시제 표시어가 없으면, 과거 완료, 과거 완료. 시제 표시어가 있다, 과거 완료, 과거. 그죠? 이런 것들이 주로 시험에 나온다는 걸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 다음 또, 여기서 if가 어떻게 할수 있다? 생략을 할수 있는데, 생략을 하면 뭐 한다? 이 주어 동사가 동사 주어로 바뀝니다. 만약에 동사 주어를 쓰는 데 뒤에 물음표가 나온다, 그죠? 동사 주어를 쓰는데 뒤에 뭐가 나오면, 물음표가 나오면 얘는 뭡니까? 그죠? 의문문이죠. 그런데 뭐가 된 경우, 물음표가 나오지 않으면 얘는 뭐다? 아, 가정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지금 물음표가 아니고 마침표로 나왔잖아요. 원점으로. 그럼 얘는 뭐가 되고? 가정법. 이렇게 물음표로 나온다면 얘는 뭐가 된다? 아, 의문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럼 문제를 가지고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그죠? 문제를 풀는데, 그죠? 아까 우리가 짝을 맞추는 거였죠. 짝 맞추기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거, 그죠? 자, 요거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했잖아요. 그 뭐다? 여기를 보는 거죠. 조동사의 현재답이 동사고 뭐냐면 가정법 현재 is가 답이 되는 거예요. 그죠? 무슨 말인지 어떻게 푸는지 아시겠죠? 자, 2번 문제도 그죠? 요거 중에 하나 선택하라 했으니까 뭘 본다? 여기를 봐야 되는데 조동사의 과거답이 동사 원인이고 특별한 시제 표시가 없다. 가정법 과거네. 그죠? 그럼 뭐 써야 된다? 그럼 가정법 과거니까 뭔다? 과거에 써야 되는데 여기에서 그죠? 보통 뭐 한다? B동사는 뭐다? 과거의 B동사는 뭘 쓴다? 월을 쓴다. 그죠? 현대 영어에서는 워즈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수업 영어에서는 무조건 워니까 여러분 일단 워라고 그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다음 세 번째 문제 그죠? 역시 여기를 선택하니까 뭘 보겠습니까? 그죠? 여기를 봐야 되겠죠. 보니까 would have what 그죠? 특별한 시제 표시 없고 과거 완료 나왔으니까 과거 완료 had been이 답이 되는 거죠. 어떻게 문제 푸시는지 아시겠죠? 그죠? 그럼 가정법 문제 가장 기본적 지금 이건 1번, 2번, 3번이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다음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4번은 뭡니까? 뒤에서 판단하라는 거니까 앞을 보니까 had pp 과거 완료가 왔죠. 그 다음 뭐가 됐습니까? 시제 표시가 있나 없나 봐야 되는데 여기는 되는 과거 나오는 현재네. 아 무슨 가정법? 혼합 가정법. 여기는 과거 완료가 되고 여기는 뭐다? 과거가 와야 되네. 그러니까 would survive가 답이 되는 거죠. would have survive가 아니고 그죠? would survive가 답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 5번 그가 과거 완료죠, 그죠? 알았다면 그 충고를, 그는 뭐 한다? 아, 그가 그 충고를 따로 시제 표시가 없지만은, 그냥 과거 완료를 썼기 때문에, 얘는 뭐다? 뭐습니까? 과거를 이야기하는 거. 지금 나오니까 현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다? 역시 5번 또 4번처럼 뭐가 된다? 아, 혼합 가정법이 되는 거다, 그죠? 그럼 뭘 써야 된다? 과거를 써야 돼. 가정법 과거를 써야 돼. 과거 완료 쓰는 것이 아니고, 그냥 뭐다? would survive를 써야 되는 거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4번, 5번은 같은 문제인데, 그죠? 요런 4번처럼 나올 수도 있고, 5번처럼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 다음 6번. 자, 동사 주어네. 근데 뭐가 없으니까, 뒤에 물음표가 없죠. 그럼 뭐다, 이거는? 아, 얘는 가정법에서 if가 생략된 거다. 그럼 뭐다? 얘는 여기다가 if를 이렇게 적어주고, here를 적어주고, 얘가 넘어가면 new, 그죠? 아, 과거가 되죠. 아, 얘는 지금 뭐가 됐다? 가정법 과거다, 그죠? 그럼 뭐다? 반대편에서 가정법 과거로 쓰인 것을 써야 되니까 뭐 써야 된다? 조동사의 과거다기 동사 원형인 것을 찾으면 되겠네. 그러므로 답은 뭐가 된다? 그렇죠. would, 둘을 쓰면 되는 거죠, 그죠? 어떻게 푸시는지 아시겠죠, 그죠? 가장 흔한 문제, 가장 가정법이 문제가 나오면 보통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7번 문제, 그죠? 7번 문제도 마찬가지죠, 지금. 동사 주어 왔는데 물음표가 안 보니까 가정법. 그러면 얘는 원래 꼬시기 뭐지 된다? 요렇게 뭐를 적어주고 if를 적어주고 the of 그죠? were to stop 이라고 적었네. 아 그러니까 뭐가 됐다? 가정법 미래네 were to 썼던 동사는 절대 불가능한 것을 알아는 가정법 미래네 그죠? 그럼 뭐다? 조동사의 과거다기 동사 원형이 뭐가 된다? 짝지가 되는구나 그죠? 그 짝지를 찾는 거잖아요 그죠? 짝을 찾는 거 맞죠? 그럼 뭐다? 리브가 답이 되는 거죠. 그죠? 8번. 역시 마찬가지죠. 이렇게 됐잖아요. 그럼 뭐 한다? 짝지 찾는 문제니까. 그죠? 뭐가 된다? if를 적어주고. 물음표 없으니까. he should
솔브라고 적으면 가정법 미래네. 그럼 조동사의 과거다. 이 동사 원형. 여기 조동사가 나왔네. 과거가. 그죠? 그럼 뭘 찾아서라? 동사 원형을 찾아서 적어주면 되는 거니까 답은 뭐가 된다? 패스가 되는 거죠. 그죠? 9번. 자, 이거 보시면 왔잖아요. 그럼 현재 써야 되는 거죠. 왜? 시간 조건 부사절이죠. 시간 조건 부사절에 미래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답은 뭐가 된다? 현재를 사용하라. 그죠? 자, 이거는 또 뭐냐 하면 그죠? 뭐뭐가 없다면 뭐뭐가 없었다면 됩니다. 그죠? 이 표현이 뭐라고? 뭐뭐가 없다면인데 얘는 어떻게 적을 수 있죠? 그렇죠. 요 if를 생각하면 주어 동사 밖에서 오이나 보라고 적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리고 얘네들을 한 단어로 뭐 적을 수 있다? without, 두 단어로 but for라고 적을 수가 있습니다. 자, 얘는 뭐가 된다? 뭐뭐가 없었다면이고 if로 생각하면 had it not been for나 hadn't 붙여서도 hadn't it been for라고 적을 수 있고 대신에 두 단어로 but for, 한 단어로 without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는 과거잖아요. 이게 과거죠. 그럼 이거는 뭐다? 조동사의 과거 다하기 동사 원형일 것이고요. 여기는 뭐다? 과거 완료니까 조동사의 과거 다하기 have, pp가 뭐가 된다? 짝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다? 여기를 보고, 그죠? 여기를 보고, 여기를 보고, 아, 얘들이 나왔을 때, 요런 짝들을 이런 거예요. 요것들의 원래 의미는 요거구나. 그죠? 요것들의 원래 의미는 요거다. 뭐로 판단한다? 옆을 보고, 그죠? 오른쪽을 보고 판단하는 거라고. 아, 죄송합니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 그죠? 뭐가 없다면, 그죠? 자, 문제를 가지고 해볼게요. 첫 번째 거, 그죠? 첫 번째 문제, were it not for다, 그죠? were, 과거다, 그죠? if it were not for에서, 그죠? 뭐가 생각된 거? 그렇죠, 그죠? if가 생각돼서 were it not for가 된 거잖아요, 그죠? 뭐다? 과정법, 조동사의 과거 썼으니까 동사원, 그죠? could not solve가 써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 얘는 뭐다? 과거, 얘는 과거 완료. 뭐를 판단한다? 옆을 봤는데, would not have 쓰죠. 가정법 과거 완료 썼네. 특별한 시제 표시어가 없네. 답은 뭐가 된다? 가정법 과거 완료를 써야 되는구나.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 without your help then 그때라죠. 그때 그죠? 그때 이 그때 뭐 과거잖아요. 너의 도움이 없었다면이겠죠. 그죠? 그럼 without만 가지고는 뭐가 돼? 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도 있는데 그죠? 그렇잖아요. 요 without이 요구의 변형인지 요 without이 요구의 변형인지 다 될 수 있는데 지금 뭐가 보였으니까 그죠? 문제 보니까 then이라는 과거 시간 부사가 나왔으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가 되겠죠. 그럼 뭐가 된다? 짝을 맞추어 주는 문제 맞죠? 그럼 뭐가 된다? 조동사의 과거 다하기 have 다하기 pp를 쓰면 되니까 couldn't have solved라고 써주면 되겠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가정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네요. 그죠? 첫 시간에 다루는데 뭐가 된다? 아, 짝을 맞춘다. 요 개념으로. 그죠? 엄청나게 복잡하게 가정법을 다루지만 그죠? 여러분들한테 제가 첫 시간, 둘째 시간, 셋째 시간 세 번에 걸쳐서 가정법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것만 하시면 돼요. 이것만 하시면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만나는 모든 가정법 문제 또 독해랑 해석할 때 그죠? 나오는 모든 가정법 해석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더 이상 복잡한 걸 하지 마세요. 알겠죠? 근데 첫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하나입니다. 그죠? 뭐죠? 그렇죠. 짝을 맞추어라. 그죠? 네, 감사합니다.